해외에서 건설사들의 수주 낭보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조용하던 해외 건설 시장은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대형 수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력 시장이던 중동에서 날아온 소식이어서 반갑기만 합니다. 문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조 원에 달하는 대형 수주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유가가 회복되지 않은 시점에도 원유가스 처리 플랜트 공사를 확보한 겁니다. 지난 5월에는 이라크에서 2조 9천억 원의 해수 공급 시설 공사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시공 능력 평가 순위 1위인 삼성물산 역시 중동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탈석유 경제를 위해 ICT와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집중하는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삼성그룹은 EPC 역량을 결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달 말 사우디 왕세자 방한에 앞서 삼성물산과 삼성 엔지니어링 본사를 찾기도 했습니다. 끊겼던 중동 수주 소식이 연이어 들리고 있지만 하반기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상반기 해외 전체 수주는 119억 달러로 2006년 상반기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인데다 대외적인 악재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중동에서만 4조 2천억 원의 수주고를 올렸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44% 줄어든 규모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나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세계 경제 둔화 가능성 이런 불확실성 요인들이 하반기 해외 건설 수주 시장에서의 어떤 환경을 조금 낙관하기 어렵게 만든 게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해외 건설 수주 고도화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문정우입니다.